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뭐 삼겹살이라고 하면은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삼겹살 했던 소주 아니겠습니까? 곱창도 좋아하고 돼지곱창 막창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참. 그렇게 보면 참 고맙죠, 돼지고기, 돼지라는 존재가. 그런데 지금 좀 이렇게 기사들을 보다가 이 중앙일보에 중앙썬데이라고 하는 기사 그 매체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구에 딱 300마리, 그러니까 DNA가 다른 100년 전의 돼지고기는 어떤 맛일까?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아니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가 옛날 돼지고기가 맛이 달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맛따라가기. 오, 이거 맛있겠다. 배고픈데 이거.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먹던 돼지고기는 어떤 맛이었을까? 궁금한 사람들 9명이 지난 9일 저녁 요리사의 작업실에 모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단한종 300여 마리밖에 없다. 그래서 오, 이거 뭐예요? 와, 지금 이 포항 송악 농장의 재래돼지라고 하네요. 그쵸? 야. 그래서 고기는 직냉식 저온 저장고에서 4주를 숙성 드라이에이징 했다니까. 야, 이거 뭐 제대로 됐네. 그죠? 예. 근육 부위는 붉은색이 진해서 쇠고기에 가까웠다. 겉으로 두툼한 비계는 근육 사이로 촘촘했다. 마블링이 잘돼 있다는 얘기군요. 재래식 저게 돼지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쭉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게 있네요. 그쵸? 어쨌든 지금 요리 후에 보니까 굽기 전에는 비계가 많아 보였는데 다이킨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방의 양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쵸? 우리나라 재래 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뼈등심 스테이크를 했는데 근육 부위는 질긴 듯 쫄깃하면서 감칠맛과 고기 향이 진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보면 돼지고기가 또 지방이 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버터처럼 녹는 비계는 식어도 기름기가 엉키지 않고 씹으면 즙처럼 배어나온다. 근데 느끼하진 않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 재밌다. 진짜 그럴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감자탕? 이런 걸 해도 감자탕이 가만히 놔두면 굳어서 이렇게 젤리처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비계가 식어도 이제 엉기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죠? 네. 잡내 없고 스튜를 끓이면 소고가 돼지의 중간 맛이래. 야, 신기하네. 그래서 목살 스테이크 비계는 질감이 뼈등심과 달랐다. 아삭거리는 듯 설렁설렁거리는 듯. 보통 먹는 외래 겨접종 돼지 비계와는 전혀 달랐다. 오, 신기하다. 물컹거리지 않아서 끝까지 씹는 맛이 탄력이 있고 기분 좋은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야, 이거 딱 보니까 적당히 탄력이 있을 것 같고, 그쵸? 오, 되게 맛있겠다. 근데 지금 이거 어떤 사람이 지금 비유를 했는데 엄청 맛있다. 확실히 다르다. 돼지고기라는 생각이 안 든다. 보기엔 비계가 많지만 한점 먹으면 입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 비계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동파육을 처음 먹었을 때 느낌이 떠올랐다. 그래서 맛있는 비계가 이 돼지고기의 특장이자 경쟁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보니까 이 비계, 지방,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죠? 그래서 일행 중 프랑스 요리 식당을 한다는 젊은 요리사는 일반 돼지고기가 공장에서 나온 백지라면 이건 향과 무늬가 있는 수제 한지 같다. 이런 비유를 이렇게 좀 그건가 보죠. 기름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그죠? 잡냄새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포항 연희읍에 있는 송악 농장에서 키운 재래 돼지고기라는데, 야, 한국 종축 개량 협회가 지난해 4월 25일 공인한 민간에서 사육하는 유일한 재래 돼지. 신기하네. 잡내가 없고 비계가 덜 느끼한 게 가장 큰 차이다. 이베리코 저거처럼 이베리코 돼지처럼 비계 탄성이 있어서 텍스처가 좋다. 그래서 이걸 먹고 다른 고기를 먹으면 맛이 밋밋하고 싱겁다. 이게 좀 향기가 좀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층이 두꺼워서 삼겹살로 동파육을 만들면 가장 적합한다. 여러분 동파육 아시죠? 그 중국 요리인데 그렇죠? 이렇게 삼겹살을 푹 계속 그렇게 구워가지고 그렇죠?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수육도 고소한 맛이 진하고 고기 향이 좋다. 이 고기를 스튜를 끓이면 사람들이 돼지인지 모른다. 소와 돼지의 중간 맛이 나온다고 하네. 이겁니다, 이거.
야, 이거 좀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상용화라기보다 뭐지?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 그죠? 하얀색 돼지에 털이나 있네, 그죠? 와.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돼지, 이런, 어쨌든 지금 이런 돼지가 있는데, 지금, 이달 말에 시판한다고 합니다. 5월 달 말에. 숙성육 100g에 8,000원이니까 되게 비싸네, 그죠? 그래서 털은 검고 코가 길고 턱이 곱고 귀는 쫑긋하고 안면과 처진 옆구리에 주름이 있고 엉덩이는 빈약하다. 그래서 그 문헌에 그러한 재래 돼지의 특징을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계속 교배를 거듭하면서 재래 돼지를 지금 이렇게 다시 그쵸? 복원한 거네요, 거의 그죠? 일종의 뭐라 그럴까? 유전 실험이네, 그죠? 인공 선택. 다윈의 개념에 따르면 인공 선택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진짜 코가 길고요. 그죠? 귀도 길고 털이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송악 농장이 어쨌든 그래서 300마리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돼지가 100년 전 조상들이 키운 것과 완전히 똑같을까? 근데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외형의 어떤 그런 걸 추측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록에 남은 옛날 돼지의 외형적 특징을 갖추고 외래종에서 나타나지 않는 돼지만의 특이 유전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복원을 했다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진짜 옛날 재래 돼지인지 아닌지 그거보다 맛있대잖아요. 그래서 맛있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이제 팔아서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팔려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100g에 8,000원이다.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없죠. 그렇죠? 네, 그걸 상회할 만큼 맛있느냐 이게 또 문제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그래 이분이 쓰셨네요. 이태키라고 하는 분이 지금 쓴 기사고요. 네, 재미있는 기사네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런 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